유명한 뭐 세월간이라든지. 아, 그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는 거지, 세월간이. 이거는 저희는 전 국민 다 봤던 영화. 맞아요, 맞아요. 세월간이라든지, 아니면 단갈 정말 재밌게 봤어요. 단갈을 봤어요? 단갈. 와, 안 해! 지인인데요. 네, 우리 연극, 네,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고 현재는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 소개 자기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에서 미녀 가수로 지금 활동 중인 신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신이나님은요. 네. 아, 또 가수 그렇죠. 네. 또 어느 장르로 또 노래를 하시나요? 아이돌이신가요? 아 저는 얼굴로 지금 활동을 하게 하는데. 얼굴, 네, 비주얼 가수. 다들 네. 놀라시는 눈치세요. 아, 이제 저는, 뭐, 케이팝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해서, 저희 트로트라는 또 장르가 있어요. 트로트! 아, 그, 여러분들 트로트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즘에 또 우리 K-트로트. 네. 네, 한국의 트로트가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네. 옛날 노래였죠. 우리, 원래는. 역사적인 노래였죠. 지금까지 계속, 네, 사랑받고 있는 장르. 아, 그래서 가수 신이나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박수! 가수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네. 노래, 본인 노래 한 소절 좀 부탁드릴까요? 제 노래. 네, 본인 노래로. 네네네. 5, 6, 7, 8. 오빠야,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랑해,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그때는 내가 당신 여자 될게요. 그대는 나만의 오빠야. 오빠야! 제목이 뭐예요 이거? 맞아, 오빠야. 오빠야. 부러워. 부러워 오빠야. 아, 너무 맞습니다. 좋다.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네. 오늘 신이나 씨와 함께 또 저희가 인도 영화 트레일러 이런 걸 또 볼 거예요. 예고편이랑 티저랑 트레일러를 볼 건데 네. 인도 영화 평소에 좀 많이 좋아하세요? 사실 그렇게 쉽게 접하기는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유명한 뭐 세월간이라든지. 아, 그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는 거지, 세월간이. 이거는 저희는 전 국민 다 봤던 영화라서. 맞아요, 맞아요. 세월간이라든지, 아니면 단갈 정말 재밌게 봤어요. 단갈을 봤어요? 단갈, 그거 있잖아. 맞아, 우리 레슬링 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레슬링 하는 거?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올림픽 메달 따고 막 그런. 맞아, 나중에 사진 나왔는데.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갈도 이제 거의 국민영화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거의 국민영화입니다.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도 추천해주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또 이제 또 인도의 또 액션 영화. 오! 액션 영화를 소개해드릴 건데, 네. 어택이라는 영화입니다. 어택! 아, 어택! 공격적인 거지. 근데 이제 주인공이 너무 네. 잘생겼어. 또 인도가 저 우리나라 영화 아저씨 있잖아요. 오! 아저씨를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긴 우리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 존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배우인데. 존 아브라함. 좋아요. 우리 티저하고 우리 네. 또 트레일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기, 그러면 고고고 이런 거 해줘야 돼. 아, 고고고? 아,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고고고! 어택이라는 영화. 어택. 아, 갑니다. 오, 음악 좋은데요? 굉장하죠? 굉장해요. 오! 첫판부터! 오! 그냥 액션이 아니라 완전 이게 첩보 영화 같은 느낌인데요? 이분이신가요? 주인 지금 약 통해가지고 아 지금 뭔가 지금 테러가 났네. 테러가 공항 같은 게 터졌네. 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나? 뭐 SF인가요? 근데 보니까 약간 로봇캅처럼 다친 사람을 지금 재생시키는 것 같은데? 전쟁 영화인가? 오! 이야, 스케일이. 이야! 이게 어택이네. 어택이네, 진짜 어택. 아, 이분이 주인공이시네. 잘생겼어.
हमारी जिंदगी के दो दिन बहुत खास होते हैं आकाने जो पूरे बनना जिस दिन हमने जन्म लिया आगे साराना साइयो आ क्रेने जिस दिन हम जान जाए कि नहीं जब पुनी निशिंबा भाई हमने जन्म लिया Are you ready for this? Two, one, ooh. 기억으로 약간 동창과학 이런 게 나오고 이 음악에 동백 소리가 탄탄탄탄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세 경로 뭐가 반응을 하나 하면서 치면 액션이 너무 좋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액션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 아저씨 느낌 나. 이거 음악 우리가 너에게 멋있대. 너를 보고 예쁜 차이가 나. Body resistance going down. In the stars are here. 와. 이게 월별로 막 하나보다. 이게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개봉할 거네요 이제. 4월에 개봉할 거야 지금. 개봉 예정작이에요.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죠? 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으면 좋겠다, 그죠? 어때요? 이렇게 접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민도 영화 어떤 느낌 같아요, 지금 이거? 저는 단가래가 또 세월가이랑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런 너무 다른 느낌인데? 근데 막 속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스트레스 풀릴 것 같고 한번 터지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사실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막 영축돼 있는 게 이제 팡팡팡 터지면서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럼 이제 바바바밤 이거 아까 총소리 빵 바바바밤 이런 느낌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게요 음악이랑 총소리랑 다 딱딱딱딱 되는 느낌 예고편도 너무 잘 만든 것 같네 진짜 그죠? 꼭 영화가 예고편 보면은 그 영화 너무 보고 싶잖아 맞아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잘생겼어 우리 존 아브라함 제 스타일이라서 맞아, 이게 저는 꼭 개봉하고 볼래요 실험 여기 다 이렇게 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아니요 인도 스타일로? 아니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도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신인한 느낌이 너무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계세요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영화가 또 다른 것도 볼 거니까요 가지 말고 꼭 계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빰 빠밤